자, 이어서 261페이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개발사 시행 절차 가장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합니다. 이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할 때에 도시개발구역도 포함해서 고시죠. 시행에도 또 시행 방식도 개발계획 내용에다가 포함하여 고시를 합니다. 이렇게 고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그 도시발굴도 이렇게 확정된다고 그랬죠. 도시발굴. 시행령 확정되고요. 그래, 이렇게 개발계획 고시가 있음으로써 구역도 도시발굴도 확정 고시되고 시행령도 확정되고요. 시행 방식도 확정됩니다. 이 구역의 지정고시에 있음으로써 이렇게 도시발굴도 자동적으로 지정고시에 있음으로써 이 안에서의 행위자니 가해지 이렇게 그리고 이 개발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이 시행자가요 이제 등장해서 개발을 하기 위한 실식을 작성합니다. 이걸 작성해 가지고요. 나갈 때는 여기다가 지구 단위도 포함하죠. 그래서 인가를 신청해요. 이 기간은 이 개발계획 수립고시, 즉 구역의 지정고시에 있을 날부터 늦어도 3년 이내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식인가를 3년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 3년 이내에 실식에 인가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지연시킨 걸로 간주해서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도시발굴은 해제를 간주합니다. 해제를 간주해버려요. 그래서 사업은 이제 무산이 되는 것이죠. 만약 3년 이내 실시 인가를 신청했다. 인가는 지정권자가 행사하니까 지정권자한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 만약 오케이 해서 인가 고시를 내줬다 합시다. 그러면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되죠. 이때 착수할 때 이미 개발 계획을 통해서 시행 방식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 방식이 환지 방식이냐, 아니면 수용 방식이냐, 수용 생 방식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이 사업 착수는 실식의 인가 고시가 떨어진 날부터 늦어도 2년에 들어가게 돼요. 만약 2년에 들어가자면 사업을 지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 시행자 변경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행자 변경 사유가 쭉 나눠보면 5개가 나요, 5개. 여러분께서는 이 시행자 변경 사유를 별도로 딱 박스 쳐가지고 머리에다 넣도록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몇 페이지냐면은 시행자 변경 사유 해가지고요. 한번 봅시다.
286페이지 있으니까 286페이지 박스 안에 있잖아요. 그걸 중요시 해가지고 좀 달달달 하셔요. 어떤 사유가 있으면 시행령 변경할 수 있냐. 이렇게 실시기 인가 고시 떨어지고 나서 2년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거 하나하고. 만약 이 구역 안에 시행 방식을 환지 방식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이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맞는 조합 또는 그들이 토지 소유자가 되겠는데요. 이 토지 소유자라든가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시행자가 될수 있는 이자들이 이 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실시기 인가를 1년에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업을 지연시킨 걸 간주해서 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행자가 누가 됐든 간에 사업하면서 법을 위반해가지고 행정처분으로서 실시기인가를 취소해버렸어요. 이거. 그러면 사업 시행권 박탈, 사업 더 이상 못합니다. 그래서 시행자 변경할 수 있고요. 또 시행자 지정 자체를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럴 때도 사업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시행자가 부도 파산 나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도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286페이지, 286페이지 시행자 변경 사유 1번 2년 꼭 봐두시고 그다음에 4번 1년이란 말꼭 아셔야 돼요. 6개월은 안 보이게 지워버리고 1년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1년에 실시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거기까지만 다만부터 지워버리세요. 286페이지 4번 다만부터 지워버리고 1년을 꼭 아실 거 4번 중요표. 1번은 2년이다. 4번은 1년이다. 그리고 2번, 3번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다시 원점으로 가셔서 261페 보시면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 이렇게 전개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지역에 허허벌판 땅이 갑자기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땅값 폭등을 예상해서 투기꾼들이 미리 질러들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개발계획을 먼저 짜는 게 아니고 불시에 사업장부터 이렇게 확정 고시해버리는 거예요. 먼저 도시발굴이다라고 구역부터 지정 고시하고요.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함으로써 역시 사업 시행 방식도 결정날 것이고 시행자도 확정 고시가 될 건데요. 등등등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포함할 내용을 전 시간에 보았잖아요. 자, 이렇게 먼저 불시에 도시발굴 지정고시하고 그래서 행위자를 가한 다음에 투기바람을 잠재우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그리고 고시되어진 이 시행자가 등장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해 나가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장소에서 도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투기바람을 잠재우고자 이렇게 구역을 먼저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통해서 구역을 지정고시를 하는데요. 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확정 고시하고 행위제한 가해서 투기바람 잠재우고 그다음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어느 장소에서 사업을 하겠나라고 이 구역을 지정해 나갈 때 그러냐? 그 경우를 꼭 아셔야 돼요.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면 도시적 용도적상 도시가 있고 도시는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 있죠?
녹지은 다시 세 가지가 있던 거 알죠? 보존 녹지죠. 생산 녹지죠. 자연 녹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적이 있고요. 농림적이 있고요. 자연환경 보존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런 흐름을 타고 진행되는 경우는 주로 도시개발 사업을 여기에서 할때 그렇습니다. 개발용도적인 주거지역 안에서 상업지역 안에서 공업지역 안에서 할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 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이미 용도지역이 지정될 당시에 땅값은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투기꾼들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땅 가지고 별로 투기하지 않아요. 이미 땅값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 이 녹지은 허벌판들이 많죠. 미개발지가 많습니다. 비도시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녹지역 중 여기요. 보존 녹지역은 산인데 주로 도시역 외곽지에 있는 산은 개발을 못하도록 도시발구역 자체를 지정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여기는 도시발구역 자체를 지정 못해요. 알아두십시오. 보존 녹지역은 도시발구역 자체를 지정 못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 어디에서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는 먼저 구역을 확정고시하고 나중에 개발구역을 쓸 곳에서 시행자 등장을 시키는가. 여기 자연 녹지역에서 사업할 때 하나, 생산 녹지역에서 사업할 때 둘, 도시역 여허지역에서 할때 이렇게. 도시역 여허지역. 도시역 여허지역이라는 것은 비도시역 말이에요. 도시역 여허지역 중 여기 관리적은 다시 세 가지가 있던 거 아시죠? 보전관리죠. 생산 관리죠. 계획 관리 있죠. 도시역 예외지역에서 할 때. 그럴 때는 먼저 불시의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속에서 나갈 수 있다. 또 어떤 경우냐. 과거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에다가 혁신도시를 시행해서 지금 혁신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또 투기바람 엄청 세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시에 이것부터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짜자라고 했던 것인데요. 그게 바로 이렇게 표현해요. 국가 균발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른 부서의 장관,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도시발굴을 지정하려고 한다. 그럴 때도 불시에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런 혁신도시 부지를 확장할 때는 자연환경 보전은 하지 말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적을 제한 나머지 지역에다가 국토교통부장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할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짜자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특히 이 개발 용도적인 주거지역이 됐든 상업지역이 됐든 공업지역이 됐든 또세 가지 지역을 합해서 그랬던 이렇게 도시발굴 지정에 나가게 될때 전체 면적 대비 주상공 면적 합이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된다. 100분의 30 이하면 미개발지역인 나머지 지역, 주상공이 아닌 나머지 지역이 약70% 정도 차지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럴 때도 미개발지역 많은 지역이 더 크니까 그때도 불시에 구역부터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짜자 그랬던 것입니다. 자, 이런 도시발굴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할수 있냐? 그 경우수를 여러분께서는 여섯 가지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하고요. 개발계획을 공모하고자 할 때. 개발계획을 공모하고자 한다. 이럴 때는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내용이 261쪽이 있어요. 261쪽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중요하니까 봐두세요.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하나 줄 것이에요. 거기다 번호 하나 6번을 만들고 다음으로 지역하면 5가지 그렇게 써. 그러면 총 6가지죠. 그런 지역에다 도시발굴을 지정할 때는 도시발굴을 먼저 지정한 후에 개발을 시행할 수 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녹지의 도시발굴 지정면적이 30% 이하인 경우
도시역여정. 도시역여정은 이 지역을 말해요. 여기가 도시역이라면 도시역여정은 비도시가 말해요. 비도시요. 도시역여정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와 농림적 재난 보전을 말한다 이것이고. Earlier. 국토교통부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경관장과 협의하여 도시법으로 정화를 하려는지요. 다만 그때는 자연환경 보존은 제한한다. 지적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음. 이 미음이 아주 특히 중요해요. 그래서 100분의 30 이하 그 수치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거기다 별표 5개 달아놓고 해당 도시법계획에 포함되는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지정 면적의 30분 이하다 그럴 때는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다 받으십시오. 넘어가셔서 이 262페이지 이때 개발계획을 공모한다 그럴 때는 응모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 이상 보장하는가? 응모 기간은 90일 이상 보장한다. 동그라미 2번 90일 이상 받으시고 이때 응모했던 자가 바로 도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그 자를 우선해서 시행자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거기 보면 1번과 2번 이 개발계획을 짠다. 개발계획을 여기서 짠다. 개발계획 이렇게 수반다. 이 개발은 도시발사업계획이고 도시군관 입증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광역 도시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됐다면 이게 더 상위계획이니까 개발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 개발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게 될 때에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복합적 기능 갖는 도시가 되도록 그 개발을 짜느냐 가로 2번 중요합니다. 그 숫자 암기하세요. 이 구역을 이렇게 지정했다.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큰 신도시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교 수립하려고 할 때는 주거기능, 교육기능, 생산기능, 유통기능, 유락기능 이런 것들을 약자로 복합적 기능을 해요.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서로 조화 그것다 체크해요. 이렇게 이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래서 큰 신도시 하나 만들려고 한다. 그때는 여기 주거기능 배치하고 여기다 유락기능 배치하고 여기다 교육기능 배치하고 그러면 주택가에서 애들이 이홍가를 지나서 학교를 간다? 그러면 조화로운 도시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화로운 도시가 되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주거기능 옆에다 교육기능을 배치해서 학교가 들어가도록 하고 저 유락기능 저 한쪽에다 빼버려야 되겠죠. 또 생산기능, 생산시설 들어가는 장소 확정하고 또 유통을 시켜야 되겠죠. 유통시설이 들어갈 장소, 유통기능. 이런 기능을 잘 배치해가지고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개발 짜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조화란 말 중요해요. 그 면적이 얼마 이상 이렇게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개발계획을 꼭 수립해야 되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렇다. 이거 꼭 아시고 그 수치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 다 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262페이지 이 개발계획에다 포함할 내용 중 13 14, 15, 16번 이거 네 개를 묶어가지고 이 네 가지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셔 놓고 나중에 개발에다 포함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을 짤 때 나중에 포함이 된다. 어떤 내용이냐? 이 구역이 드러나야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에다 나중에 추가해도 되는 거.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했다 포함해도 되는 거 네 가지를 아셔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될 때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누가 할 것인가라는 문제, 밖에 문제. 그다음에 수용 사용의 대상이들은 토지 세부 목록. 이때 구역이 확정돼야 그 안에 편입된 땅만 수용할 수 있거든요. 수용 방식일 때는 그거. 그다음에 자. 15번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
이 도시발굴계획이 확정되어야 그 안에 있는 세입자 수가 확인되고 그에 따른 임대택 숫자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대택 건설 공급 등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에다 포함을 시켜도 합법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구역이 지정되었는데 여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 순차로 이전 조치하고 개발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옮겨주고 바로 개발하고 옮겨주고 개발하고 이걸 옮겨서 주어서 살도록 하는 집이 있어요. 그걸 순환형 주택이라는데 순환형 주택도 바로 이 안에 인구수가 몇 명이 있는가 여기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원주민들이 몇 명인가 이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하려면 구역이 확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구역을 확장한 후에 나중에 이런 순환 개발의 내용도 정할 수 있다는 것. 순환 내용, 순환 개발 방식. 자, 그래 순환 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도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데요. 이걸 약자로 박수 세손해서 암기하세요. 13. 박에다 떠나미. 14. 수에다 떠나미. 15. 세입자 때 세입자 떠나미. 16번 순환개발 때 순회땅 합쳐서 박수 세수는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하겠다 포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넘어가시고 264페이지 3번 개발계획 이렇게 수립 고시했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어요. 이때 변경은 이 계획을 고시했던 수립 고시했던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할 수 있고요. 다른 자가 변경 요청하면 그걸 받아서도 변경을 해줄 수 있죠. 가로 3번 지정권자를 직접 변경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군수 구청장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서 변경해 줄 수 있다. 4번에 1번과 2번 묶어서 알아주십시오.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 시행방식도 포함해서 수립해 나가는데 그때 시행방식을 환지방식을 하려고 한다.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구역에 편입된 땅주인들은 자기 토지 일부를 부담해야 됩니다. 부담했던 토지는 보상받지 못해요. 그 부담했던 토지 가지고 환지 방식을 가진 사업장에서 시행자가 사업병 투하해서 개발해서 원주인한테 땅 주죠. 그때 사업병에 충당해 쓰도록 이 종전 토지 소자리 시행자한테 일정한 비율로 바쳐요. 그 땅을 시행자가 받아가는데 그 받아간 땅을 채비지라 그래요. 채비지. 채비 용도로도 사용해야 되니까 또 이 도시발굴이 이렇게 있다면 이 안에 뭐 도로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 이런 것들을 공공설 용지라고 그래요. 이런 용지로 쓰게 해서 종전 토지수한테 다 주지 않고 일부를 이렇게 보류시킵니다. 이걸 보류지라 하죠. 이 보류지를 가지고 이렇게 채비로도 쓰고 공공설 용도로 쓰는데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토지 부담을 시키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환지 방식을 가지고 개발을 하겠나라고 개발을 짤 때는 그 구역에 편입될 땅 주인들의 동의를 받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방식일 때요?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는 그 사업장에 편입될 땅 주인들의 보상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동의 안 받고 바로 개발을 짜는데요.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개발을 사업할 때는 미리 동의를 얻어야 된다. 얼마냐? 그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와 토지 소유자의 2분의 이상 동의를 받아서 개발을 수립해요. 다만 이 시행자가 국가가 지자체가 들어가게 된다. 행정청이 들어가서 사업을 나온다. 그때는 이런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게 2번에 나왔으니까 2번까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동의자 수 산정 범위다 했죠. 그러면 이제 금방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느라고 할 때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다만 국가 지자체가 할 때는 시행으로 들어갈 때는 그런 동의 필요 없다 그랬죠. 그때 동의자 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에 265페이지 보면 1번
도시발격의 토지면적을 산정할 때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재 동의와 그랬잖아요. 그때 면적을 계산할 때는 이 안에 국가 땅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땅이 있다. 이렇게 여기 국가 땅이 있다. 국유지. 지자체 땅이 있다. 공유지. 나머지 다 사유지다. 그러면 그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는 제하고 하느냐? 아니다. 국공유지 플러스 사유를 다 포함해서 면적 계산해서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재와 그렇게 그래서 포함한다가 중요하고 1번 도시발격의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유를 포함해서 산정해라. 포함에 중요해요. 포함했다도 한번 치고 2번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로 보면 된다. 다만 집합건물로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구분 소재는 각각을 토지 소재 한 명을 본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필지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한 명이 둘 이상의 필지 토지 단독 지상권자인 경우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한 명으로 계산하면 된다. 둘 이상의 필지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하거나 둘 이상의 필지 토지 지상을 공유한 지상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한 명을 토지 소유자 지상으로 보면 된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도시발격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또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처리 전에 처리한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5번 도시발격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소재가 변경된 경우라든가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한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해서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동의받는 순서예요. 이때 사유지도 있고 국공유지가 있다 그러면 동의받을 때 그냥 짬뽕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일단 국공유지를 빼놓고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껏 먼저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 동의 받았건만 법에서 요구하는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이 아직 부족하다 미달됐다 그러면 나중에 국공유지 관리센터 가서 동의받아서 그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동의받는 순서는 사유지가 먼저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국공유를 제한 전체 사유 토지 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로 1번에서 보았던 그 동의 요건의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동의받는 순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보시면은, 한참 넘어가도 되겠죠? 274쪽 다시 한번 가셔서 274쪽을 가서 보시면 아까 이렇게 도시발국이다라고 중고시하면은 그 장소들은 이렇게 보다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가 조성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럴 때 지정하는 것이 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도시발국이다라고 중고시하면 그 장소는 국토개법상 자동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시를 간주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도시겠다 딱 지하면 그 용도들이 뒤집어지죠. 바로 국토협상 고식이 되는 거예요. 도시죠. 그런데 모든 경우 이렇게 도시발굴 지정고시하면 그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형 및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를 간주하냐? 아니다.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도시역 예외적인데 그 장소에 이미 이렇게 취락주가 지정되어 있다 합시다. 취락주.
실학주로 정돼 있는데 이 장소가 보전 관리기다. 근데 이 땅에다가 도시발굴국이다 라고 정했다 합시다. 그랬다 해서 이 지역이 도시역이 돼버리고 지구단이 깨끗이 되느냐? No. 취락지로 정된 곳에다 도시발굴 지은 곳이 있다면 그 지역은 도시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이 깨끗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정도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이 동그라미 1번이 있는데 아까 읽었죠? 읽어보시고 275페이지 이 도시발관에서 행위제한 7가지는 제한되어서 그 행위를 하려면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래 허가사항이 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또 변경하 받아야 된다. 이것도 아시고 이때 허가 대상으로는 약적으로 건공 토토토물이 있다. 건공 토토토 물 주까지 있다. 그래 여러분은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좀 꼼꼼하게 읽어두세요. 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 대수선하고 용도 변경 허가받아야 되고 가설 정도 똑같이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할 때 허가받아야 된다. 이거. 그다음에 공작물 설치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 공작물 설치할 때도 허가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성토 절도 정지 포장을 통해서 또 공유수면 매립 통해서 토지 형사를 변경한다. 그때 허가 받아야 되죠. 토지 고치할 때도. 그 다음에 토소 채취. 흙물이 자가 바위를 채취한다.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토소 채취는 별도 허가 안 맞습니다. 토지 분할할 때는 무조건 허가 받는데 토지 합병은 허가 대상 아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허가 대상 아니고 분할이 허가 대상이다. 물건을 쌓을 때 무조건 허가 받는 게 아니라 1개월상 옮기기 쉽지 않는 물건을 1개월상 쌓을 때만 허가 받는다. 미만일 때 허가 안 받습니다. 꼭 암기하시오. 나무, 대나무 이런 중목을 벤다, 벌채, 심는다, 식재 이거 허가 받아야 된다. 특히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하더라도 경작지에 따라 임식재할 때는 허가 받는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 허가 대상은 허가 안 받고 했다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하면 위반자가 되는데 위반자에 대해서는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말이죠. 행정 대지평을 하게 되죠. 행정 대지평 바로 야 원상 회복해라 라고 일단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스스로 이해하자면 행정 대지평을 통해서 원상 회복 조치합니다.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형사처벌로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이 범죄예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을 범죄한다 이렇게 세죠. 그리고 앞으로 가셔서 이 도시발굴안에서 허가를 받아 냈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한다라고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도시발굴 지정을 할 당시 오늘 딱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미 안에서 허가 등을 받아서 이런 허가 대상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계속 할 수 있는데 다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런 사업과 공사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신고만 하면 되는데 며칠 지나면 되냐? 30일에 이 수치를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 6가지도 꼭 받으셔. 그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바로 재보고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설치인 비닐하우스, 양장장, 고추, 담배, 김 같은 건조장, 그 다음에 버섯재배사, 종묘, 배양장, 퇴비장, 탈곡장 이런 것들은 바로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속채취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 도시발굴역에 넘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사들여도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관상용 종목을 임시할 때도 허가 없이 가능한데 경작지에서 임시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276회 보시면 도시발굴역 지정 해제가 나와 있죠.
그래, 이 도시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지연되면 그 구역에 편입된 땅주들은 막대한 재산권세 잘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 기간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 구역 없던 걸 하자 이렇게 해서 풀어버리죠. 이걸 해제 간주기제라 그래요. 무엇을 본다? 해제된 것을 본다. 이걸 해제된 것을 본다. 이렇게 같은 말이니까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 이 해제된 걸로 간주된 시점은 항상 다음 날에 꼭 보여야 돼. 다음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걸 본다. 이렇게. 아까 이렇게 먼저 구역 할때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함과 동시에 구역과 시행자 시행방식 동시에 딱 확정고시 있다면 그 구역 지정고시부터 시행자가 3년에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시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된날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사업도 해보지도 못하고 3년이 된날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되면 그 효과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업도 못하고 해제가 하셨다면 비도시겠다. 아까 도시발굽이다라고 지정 곳이 있다면 그 땅은 도시가 되고 지구 단위계획으로 결정 곳이 간주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업도 하지도 못하고 해제가 간주됐다 그러면 해제 효과로는 도시발굽역 지정 이전의 용도적인 관리적으로 다시 환원된 것을 보고 지구 단위계획은 폐지된 걸로 간주가 됩니다. 아시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 도시발굽을 먼저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개발을 쓸 곳이 되는 경우가 아까 있었죠. 근데 그 사업장인 도시발굽 면적이 330만 종부터 미만이면 이 개발계획을 쓸 곳이할 때 2년에 고시해야 돼. 2년. 그런데 330만 종부터 있으면 복합적 기능 갖는 도시가 되도록 서로 조화로운 도시가 되도록 개발을 짜야 되니까 5년을 주죠. 만약 이 기간 내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그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를 간주합니다. 이때도 사업을 하지 못하고 해제가 됐죠. 그래서 똑같이 도시발굽역 지정 이전은 용도적으로 다시 환원을 보고 지구 단위계획은 폐지등 간주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면 그 개발계획 수립고시하여 시행자가 확정고시되니까 그 시행자가 바로 이렇게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면 되는데 인가 신청할 때에 그 면적이 330만 종부터 미만이다 그러면 3년에 신청해야 되고요. 만약 3년에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된날 다음날에 이 구역은 해제가 합니다. 만약 그 면적이 330만 종부터 있으면 5년 이내에 개발계획 수립고시했다. 즉 시행자도 확정고시했다. 그러면 그날부터 5년 이내에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날 다음날에 이 구역은 해제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 내용이 276페이지 도시발굽역 지정 해제에서 나오죠. 1번 원칙의 1번 또 2번에 의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발굽역을 지정고시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환지 방식을 가지고 뭐 수용 생 방식으로 사업을 했다. 이렇게 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끝냈다. 사업을 끝냈다. 사업이 다 끝나면 준검사 받습니다. 준공검사 받죠. 그리고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다 끝낸 다음에 공사 끝나면 원주인한테 땅을 주는 환침을 하게 돼요. 이렇게 환지처분 공고를 하죠. 공고하면 공고한 날, 다음 날이면 환지단 소유권을 땅주들이 취득해야 되죠. 그러면 사업은 더 이상 할게 없으니까 바로 이 구역 묶어놓을 필요 없죠. 그리고 수용 3방식을 가지고 사업했다면 준공사 끝나잖아요.
준공사 끝났다 그러면 공사 다 끝났습니다라고 공사를 공고를 해요. 이렇게 공사 완료 공고했으면 공사 더 이상 할 거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 날이면 이 구역을 도시발굽이다라고 묶어낼 필요가 없으니까 해지를 간주해 버립니다. 자, 이 수용 상방식으로 도시발삽을 다 끝냈다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지를 간주하고, 환지 방식으로 도시발삽을 끝냈다면 환침 공고한 날 다음 날에 이 도시발굽은 해제된 걸 간주해요. 이런 경우는 사업이 완벽하게 다 끝나가지고 해제를 간주시켰잖아요. 이럴 때 해제 효과가 또 다릅니다. 아까는 사업도 못하고 바로 도시발굽이 해제됐을 때 효과로서는 도시발굽 지정 이전 후 용도적으로 환원 등에서 보고 지구단위경 폐지된 걸 간주했었는데요. 이렇게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환청 공고일 다음날에 공사료 공고일 다음날에 해제가 간주되면 바로 사업장 그대로 이제 옛날 모습 찾기 힘들죠. 고로 도시발구역 지정 이전은 용도지로 환원된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여기가 도시로 이제 확정되는 것이고요. 지구단위계획은 그대로 유효하죠.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도시발구역 지정 이전은 용도지로 환원된 것을 보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은 폐지된 것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내용이 가로 3번에 1번. 2번에 나오니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렇게 도시발굴 해제 간주기준 보면 도시개발 구역 해제 간주기준을 보면 이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숫자 사이에 임할 보였다. 실식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할 때 실식의 인가 보였다.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할 때 실식의 의자 마음속 지역으로 인가. 여섯 자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섯 자다 생각하고 의자를 마음속 지워버리고 여섯 자를 네모치고 38선을 그어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 세 자니까 이쪽에 안에 들어갈 게 뭐지? 3년이다. 뒤에도 세자니까 여기 들어갈 게 뭐지? 3년이다. 이렇게. 그리고 연과 연 사이에 여기요. 개발계획을 쓸 곳이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있잖아요. 개발계획이 뭐였다? 개발계획. 개발계획 딱 네모치고 네모쳐서 네자가 나와있죠. 네자를 38쓸 거면 앞에 두자니까 앞에 몇 년이지? 2년. 뒤에 몇 년이지? 2년.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 면적이 330만 종부터 이상이 나왔다. 330만 이상이 무조건 나오면은 실시계획이 나오든 개발계획이 나오든 무조건 5년이다. 이렇게 5년. 그러면 숫자 정리는 되죠. 이거 꼭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78페이지 도시발굴 지정 관련 정보 보안 관리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나 있죠. 이거 최근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 제3개 신도시 지정하게 되는 지역 근처에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뭐 논밭 사가지고 투기인가 해서 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런 행위를 방지하고자 이 27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갑작스럽게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한번 출제한 바 있어요. 바로 벌금을 얼마로 내리게 되는가 벌금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한 바 있는데요. 그래 한번 볼죠. 278페이지 정보 누설 금지 조치 의무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도시발굴 이렇게 지정하는 절차상 지정권자 있었죠. 지정 요청자 있었죠. 지정 제한자 있었죠. 또 협의해 주는 자가 있죠.
이네들이 가장 먼저 이 정보들을 알게 되죠. 정보들을. 또 심의 절차에 들어가면 심의에 응했던 위원들이 그 내용을 먼저 알게 되죠.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다 딱 땅을 사가지고 지네들이 먼저 사가지고 투갱가를 벌이면 그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그래서 그런 행위를 위헌에 방지하고자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행각을 벌리게 되면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죠. 278페이지 다음 1부터 5에 해당한 자 1부터 5가 뭐냐? 1번 지정권자예요. 아까 했죠. 지정권자. 시도사, 대도시장, 국장, 지정권자. 2번 도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거나 요청을 하려는 관계청와 행정기관장 그리고 대도시장은 지정권자 빼고 대도시장을 지정한 시장구수 구청 이네들이 지정 요청자 죠 지정권자 2번 지정 요청자 3번 볼까요? 도시발사업 시행자 시행자 대리인자 또 이네들은 지정 제한자죠. 지정 제한자. 그래 결국 지정권자 지정 요청자 지정 제한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4번 도시발굴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을 제한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받는 자. 아까 이렇게 지정할 때, 지정 요청할 때, 지정 제한할 때 여러 가지 좀 뭐 자료 필요하면 내 나라에서 그놈 처음부터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제공했던 자가 또, 아, 어디에 도시발굴을 지정하겠구나. 이거 알게 되죠. 4번. 이런 자료의 제출 요구받는 자. 5번. 도시발굴 지정 시 협의하는 관계 행정기관장들. 도시발구역 지정 절차상 협의하게 돼 있죠. 관계 기관장들하고. 그 다음에 심의 걸치죠. 도시기관의 심의. 이렇게 협의하는 관계 행정기관장 또 심의 기관장들. 이네들이 먼저 그 정보를 먼저 알게 됩니다. 먼저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정보의 가격에서 막 여기저기 다 땅을 사가지고 투기행가를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방지하자 해서 이 대응이 도입된 거예요. 자, 그 5명. 지정권자 지정 요청자, 지정 제한자,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자, 또 협의하는 행정기관장, 또 심의기관장들. 이네들은 278페이지 도시발구역 지정 절차상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전까지는 도시발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서류 작성,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중앙도시내 도시도 도시기관이나 대도시 도시기관에서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야 한다.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로 2번을 건너뛰어서 또 다음에 1부터 6억 기간 또 업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는 한장 넘어가면 1번부터 6번까지 아까 그 일에 관여하던 그 기관에 몸담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그 일을 함께 관여해서 처리하는 그 사람들 그네들이 1번부터 6번까지의 그 사람들입니다. 이런 다음에 1번부터 6번까지의 그 종사하는 자들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도시발굴 지정 요청 제한과 관련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이걸 미공개 정보라는데 그래 도시발굴 지정한다 이 내용은 모든 사람이 알 때게 어느 때가 되면 알게 되냐. 이 지정을 하기 위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공람을 시킨다든가 우리 일반인한테 주민들한테 또 공천을 개최한다. 그때면 다 퍼집니다. 그 이전에 아직 공개가 안 된 것을 미공개 정보라고 합니다. 미공개 정보를 도시발구역 지정 요청, 지정 제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해서는 안 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이를 위반하여 미공개 정보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노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의 그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그 정도는 보십시오. 좀 세죠. 5년 이하의 징역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한 벌금으로 처벌한다. 다만 얻은 이익 회피한 손실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 원 한다. 거기까지만 받으세요. 거기까지. 뭐 더 이상 깊게 들어갈 건 없어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셔서 282페이지 시행자 파트. 이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이것은 자주 시험에 나온 바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들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두세요. 공공시행자 약자로 국지청공 그랬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관 2명, 공공기관 6명, 지방사 1명 이런 것들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민간시행자 민간시행자는 도시발굴 안에 있는 토지소자, 토지소자입니다. 지상권자, 건축물소자 아니에요. 토지소자. 이네들이 만든 조합, 도시발자. 특히 도시발자분, 도시발굴 안에 있는 토지소가 설립한 조합으로서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수용산방식 때 혼용방식은 안 됩니다. 이것도 꼭 알아주시고. 왜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는 지정권자께서 시행회를 통해서 보낼 때게요. 환지 방식을 가지고 할 때는 일단 그 도시법 안에 있는 토지소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일단 시행에 보내죠. 그러나서 도시발굴 지정시로부터 1년 이내 실시 인가시를 하자면 시행자 변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지만 읽어보시고, 그 다음 공동출자범이 있다. 자, 282페이지 그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 박스에 도시발굴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오 토지소자 그대 맞는 조합을 시행으로 진행한다. 읽어두시고 넘어가셔서 284페이지 가로 3번 환지방식으로 시행자에 지정해서 동그라미 1번 다시 한번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285페이지 가로 4번 규약이 나오죠. 지정권자는 토지소자 2명 이상이 도시발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밑에 도시발사업에 대한 규약에 떴다 합니다. 규약을 정확히 할 수 있다. 2번 지자체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발사업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 그리고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전 경우로 그네들이 도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는 무엇을 정하게 하는가? 시행규정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번 시행자 변경서 아까 했는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287페이지 287페이지 보면 3번 도시개발사업에 대응해서 1번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게 바로 공공시행자죠. 공공시행자에 딱 줄 것이고 282페이지 아까 거기다 국지정보 이렇게 써놨어요. 국지정보 국지전공. 국지전공은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해야 할 수 있다. 어떤 것을 대행해야 할 수 있냐? 가로 2번. 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범위는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 분양이다. 이 정도를 알아십시오. 그래, 이렇게 네 가지 업무를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대행케 할 수 있는 시행자는 누가 시행할 때냐? 공공시행자일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보면은 288페이지 5번에 신탁개발에서 1번만 받으세요. 신탁개발에서 민간시행자, 가로 안에 있죠. 여기 민간시행자입니다. 민간시행자가 지정권자부터 시행자 증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될 때 도시개발 사업을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지정권자님한테 승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 못 받으면 신탁개발 못 합니다. 자,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밑에 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그 위에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꼭 받으세요. 지정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289페이지 도시개발조합. 쉬었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에서 수업을 마치고 이 도시개발조합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